않았습니다. 맨 오른쪽은 니케에 있는 캐릭터들이고요. 여기 두 명은 니케에 나오는 캐릭터들. 그리고 여기 네 명은 네,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캐릭터들인 것 같고요. 여기 네, 이 친구도 에반게리온 캐릭터인 것 같은데. 정수 필터 달라고요? 오케이. 에반게리온 제작사 망했는데 이리저리 팔려다니는구나. 에이. 마치 서든어택2의 미아랑 똑같죠 여러분들. 서든어택2 망한지 한참 됐는데 이곳저곳에서 팔려다녀가지고 캐릭터만 이곳저곳에 팔려다니고 있죠.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뽑기할 캐릭터 바로 오랜만에 니케 뽑기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. 자 지금 이렇게 네, 아스카 뽑기가 나왔죠. 요거를 이제 뽑아주도록 할건데요. 일단 요거부터 하자. 코스튬이 또 있더라고요. 요거 일단 뽑아주고요. 누르니까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다 나온 게 아니고. 여기 지금 보면은. 요렇게 있는 것 같아요, 요렇게. 아스카. 그리고. 레이. 그리고. 마리. 얘도 SSR인가? 얘도 SSR 캐릭인가? 이런 느낌이고요. 자,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? 근데 이번 방금 전에 뽑기로 뽑으려고 했던 스킨 있잖아요. 요거랑 생각보다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. 이거랑 이거랑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. この世界の食べ物パーフェクトだね。あんなものを食べろだなんて信じらんないわ。 자, 이 세계에 먹을 거 왜 이런 걸 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. 일본어로 돼있네 얘들은. 역시나 네, 일본 게임이라 그런가 한국어 성우가 없어요. 얘는 왜 이렇게 말 소리가 작냐. 자 랩쳐라 여기도 큰일이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. 랩처라니 여기도 큰일이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. 분홍 소시지네 완전히. 앨리스랑 똑같은데? 앨리스랑 똑같은데요? 저 에반게리온 안 봤습니다. 에반게리온 나왔을 때 저 너무 어리지 않았나요? 저 그때 완전 초딩 되기도 전 아니었나? 에반게리온 나서. 자, 일단은 여러분들 뽑기를 할 거고요. 자, 일단은 뽑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재물을 받쳐주고요. 마일리지 포인트로 갔다가 이렇게 제가 재물 받쳤는데 왜 여기서 SSR이 나오냐? 이러면 안 되는데? 야, 재물에서 SSR이 나와버렸는데? 그렇지 않군.
아, 나왔네. 자, 한 번 더 뽑아줄게요. 한 번 더 뽑아주고. 재물로. 자, 이렇게 재물 한 번 던져줬죠? 재물 한 번 던져줬으니까, 이제 뽑으면 뽑힐 거예요. 자. 자, 뽑아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스카 뽑기 갑니다. 한 번에 나와라, 제발. 한 번에 나왔을까요, 여러분들? 네. 자. 오. 오케이! 나왔다! 나왔다! 나오냐? 자, 일단 두 번째 캐릭터에 나왔거든요? 자, 여기 화면에 에브노멀이라고, 네, 영어로 써야 돼요. 에브노멀. 어브노멀인가? 자, 과연. 오케이. 한 번에 뽑았죠? 한 번에 뽑았어요. 아스카짱 바로 나와버리기. 자, 일단 뽑았으니까 영상 후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감사합니다. 레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. 레인은 나오려면은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될 거예요 아마. 네. 레이랑 아까 그 다른 캐릭 나오려면은 일단 아스카 뽑았고요. 아스카 한번 볼까요? 뭐야, 왜 안 나와? 왜 이래? 어우씨, 뭐야, 이거 버그야. 뭔 버그야, 이거. 버그가 걸리네. 며칠 전 오사카에 있는 파친코에서 돈을 전부 잃고 절규하는 일본남입니다. 일본 특유의 얄쌍한 포착력 괴성에 귀가 너무 아프네요.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 애니가 과장된 게 아니에요. 보니까 일본 저런 거 볼 때마다 애니는 과장된 게 아니라니까. 현실이 저래요 진짜로. 일본은 애니에 잠식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 제 현실 그대로를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. 저거 연기라고요? 그래요? 아스카짱 바로 나와버렸고요. 뽑아버렸습니다. 다른 캐릭터, 다른 것도 볼까? 스킨이 이것저것 많네. 아무 너 파칭코 하다가 돈 잃었냐고요? 아니요? 어? 여기 뭐가 있나? 뭐 해야 되는 게 있나? 왜 근데 앞에 에반게리온 콜라볼까? 에반게리온 너무 옛날 IP 아닌가? 차라리 기메르 칼날이나 이런 걸 하지. 형태픽이라 그렇다고요? 아, 접촉이 아니라고요?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. 0포티 공략하기 위한 보석이에요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니케에는 이런 미니게임들도 여러 개 만들더라고요. 네. 아, 그래요?
자,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. 자, 일단 아스카 뽑기 끝났으니까. 되게 싱겁게 끝나버렸네요. 한번 뽑았는데 그냥 바로 나와버려가지고 되게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. 저한테는 뭐 다행입니다. 네. 싱겁게 끝나버렸으니까. 아스카 뽑기 성공, 여러분들. 아스카 뽑기 성공했습니다, 여러분들. 아무 이상형 몇 컵이냐고요? 컵은, 네, 솔직히 제가 잘 몰라가지고. 0%, 확률 0%를 해야지 주가가 오른다고요? 그러면 안 되지.